것이 대한민국 44번 버스의 운명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44번 버스는 중국에서 상영된 영화의 제목입니다. 2011년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던 영화입니다. 당시 어떤 여성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며 산길을 넘고 있었는데 깡패 두 명이 갑자기 기사에게 달려들어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모른 척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깡패들을 말리다가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급기야 깡패들이 버스를 세우고 여성 운전사를 수포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돌아온 여성 운전사는 조금 전에 깡패들을 제지했던 중년 남자에게 다짜고짜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중년 남자가 당황해하면서 아까 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볼멘 소리를 하니까 버스 운전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내릴 때까지 출발 안 한다고 합니다. 중년 남자가 안 내리고 버티니까 승객들이 그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짐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버스가 출발했는데 여성 운전사는 커브길에서 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결과는 전원 사망이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버스 운전사를 원망하면서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교통경찰관에게서 버스가 낭떠러지에 추락하여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대형사고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멀리 낭떠러지를 바라보니 자신이 타고 왔던 그 44번 버스였습니다. 그 여성 운전사는 깡패들의 악행을 제지했던 유일하게 살아야만 할 가치가 있는 그 중년 남성을 일부러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모른 척 외면했던 승객들을 모두 지옥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준 영화였습니다. 나 몰라라 방조하고 있던 손님들이 중년의 남자를 버스 밖으로 몰아낼 때는 모두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버스 안의 방조자인가요? 아니면 쫓겨난 중년 남성인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미정류의 출산 기피로 나라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고 잘 살면 그만이지. 지금 당신이 타고 가는 그 차는 당신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태운 채로 절벽을 향해 달리는 44번 버스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출산 절벽의 극복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극복해야 하는 국가의 절대적 최우선 순위입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까닭입니다. 황금손은 출산 절벽을 극복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2021년 7월 31일 새벽도 황금손이 먼저 깨웁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